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사연을 올린 한 차주가 되레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차에 각을 뿌리고 간 사람 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. 글쓴이 A씨는 얌전히 있는 내 차에 입에 머금고 있던 각을 뱉고 갔지 안 걸릴 줄 알았냐? 아파트 CCTV 다 까고 경찰 접수해놨다며 분노했습니다. 또한 그의 인상착의까지 언급하며 CCTV 사진 한 장을 함께 첨부했는데요. 주차장에서 하얀 SUV를 향해 걸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. 하얀색 차 두 대 중 한 대가 글쓴이의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글쓴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한 네티즌은 저긴 주차라인이 아니고 지하 1층 나다니는 길목 아닌가요? 그게 맞다면 괜히 걸하고 티볼리가 이상하게 주차한 거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 또한 정면에 흰색 차 두 대 중에 글쓴이 차가 있는 거면 통행 방해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저렇게 주차해놓은 거면 가그린 게 감사해야지. 주차를 저 따위로 해놓고 이런 글을 올려? 진입로에 주차해놓고 뭘 잘못했다고 등 각을 뱉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주차장 입출구에 주차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글쓴이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